북한 예술단에 이어서 오늘 북한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 등 280명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입경수속을 마친 뒤에 곧장 강원도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이번 응원단 방문 13년 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총 280명이 경의선 육로를 통과한 뒤 오전 10시 넘어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김일국 체육상 등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관계자 4명, 응원단 229명, 태권도 시범단 26명, 기자단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부분 20대로 추정되는 북한 응원단은 시종일관 미소를 띠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김일국 체육상은 남북이 힘을 합쳐 올림픽을 잘 치르자며 응원 준비는 항상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응원단의 박남은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이후 13년 만으로 통상 네 번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북측 선수 경기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뿐 아니라 남측 선수들의 일부 경기에도 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원단 관계자는 어떤 응원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면 재미없을 것이라며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입경 수속을 마친 뒤 오전 11시 40분 버스를 타고 곧장 강원도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민족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은 평창 홀리데이인 호텔,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은 인제 스피디움에 묵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만경봉호에 묵고 있는 북한 예술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만경봉 92호를 타고 방남한 북한 예술단은 오전부터 공연장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현송을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은 내일 첫 공연을 펼칠 강릉 아트센터 타임당 홀을 방문해 최종 리허설에 들어갑니다. 강릉 공연이 끝난 뒤 서울로 이동해 11일 오후 7시 국립중앙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하고 귀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TV조선 김동인입니다.